분명 트레이너가 할 땐 쉬워 보인 동작이었는데 결코 쉽지가 않다. 다리 좀 모으자. 이거 할 때 딱 올라왔다가 배가 땅에 닿아야 돼요? 안 닿아야 돼. 안 돼. 다리 조금만 모아봐. 다리 조금만 더 모아. 그렇지. 고개 들어. 다섯. 올리고 쭉. 여섯. 쭉. 일곱. 내려가. 쭉. 여덟. 두 개 더. 내려가. 점점 높아지는 운동 강도에 비명 소리가 절로나고 고통은 배로 느껴지는 지은이. 일곱. 자꾸 앞으로 오지 말고. 그래도 두 번 다시 좌절은 없다. 다시 한번 도전을 해보는데요. 한 번에 가자. 한 번에 가자, 이번에. 화이팅. 4, 대힘. 3, 2, 1. 천천히 내려오세요. 잘했다. 이가 없으면 잇몸으로. 체력과 정신력으로 버텨낸 으라차차 지은이. 잘했어. 장하다, 장해. 많이 힘들었어, 얘들아? 어떤 게 제일 힘들었어? 아까 복근한 거. 복근 운동? 제일 뱃살을 많이 빼고 싶어 했잖아. 그러니까 지금부터 너희는 약간 어리기 때문에 지금부터 운동을 꾸준히 하면 충분히 가능해. 근데 이 모습 그대로 계속 어른이 된다고 생각해봐. 어때? 그치? 웃음 나오지? 그렇기 때문에 꾸준히 지금 선생님이랑 운동을 이렇게 했지만 앞으로 계속 날씬해질 때까지 운동을 열심히 해야 되고 날씬해지고 나서도 계속 유지를 계속 하려면 운동을 꾸준히 해줘야 돼. 힘들어 포기하고 싶을 때 서로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며 합숙을 함께한 세 아이들. 스스로의 한계에 도전하며 나 자신을 극복하기 위해 흘렸던 수많은 땀방울의 결실을 확인할 시간. 과연 삼총사의 결과를 잠시 후 공개됩니다. 드디어 합승 마지막 날, 결전의 아침이 밝았습니다. 걱정 반, 기대 반. 아이들을 기다리는 삼총사의 엄마들. 많이 보고 싶었을 것 같은데. 네. 보고 싶고 걱정도 되고. 예, 네, 그렇습니다. 뭐가 걱정이 되세요? 아니 또 운동하다가 힘들어서 포기하고 싶을까 봐 그런 것도 걱정되고 또 먹고 싶은 게 또 막 생기지 않을까 그런 걱정도 되고. 예, 네, 그렇습니다. 걱정되는 게 있다면 좀 뭐가 있을까요? 걱정되는 거는 뭐 천방지축이도 하고 말도 안 듣고 이제 그럴까 봐 집에서 막내로 이제 자란 것도 있고 그래서 그런 게 가장 많이 걱정이 됐고 처음 떨어진 거라 이제 막 울거나 그런 것 때문에 많이 걱정을 했죠. 여기 보내놓고는 보고 싶은 것보다 좀 기대가 굉장히 커요 지금도. 글쎄 이렇게 막 단독적으로 이렇게 떨어져서 해본 적은 없었기 때문에 그래도 한 뭐 2, 3kg 빠지지 않았을까 뭐 이런 생각은 좀 드는데 잘 안 빠져서. 자 지금부터 다이어트 삼총사를 소개합니다. 먼저 맏언니 김지은. 딸의 달라진 모습에 깜짝 놀라는 지은 어머니. 이어지는 발걸음 유일한 청일점 최재원. 엄마들 반응이 한층 더 밝아졌는데요. 내심 기대를 해보는 수빈이 어머니. 딸의 모습이 등장하길 기다려보는데요. 말씀드리는 순간 가벼운 발걸음으로 입장하는 막내 수빈이. 오랜만에 보는 딸의 얼굴이 반가워서일까요? 아니면 눈에 띄게 변화된 모습 때문에 놀란 것일까요? 아직 결과는 예상할 수 없는 가운데 전보다는 훨씬 홀쭉해진 모습으로 등장한 우리 아이들. 자신감은 업되고 뱃살, 얼굴살은 쏙 들어간 모습인데요. 그 누구의 결과도 섣불리 판단할 수 없다. 소아비만 탈출을 위한 열흘간의 합숙 프로젝트. 그 결과가 곧 공개됩니다. 아우, 큰 사이즈 아니죠? 열흘 만에 만난 엄마와 아이들.
시작부터 시끌시끌한데요. 아니 발이 작아졌어요. 발에 붓기가 빠져가지고.